여러분 저 지금 너무 신나요. 코닥터리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 바로 에스쁘아에서 신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한 번에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같이 쓰면 시너지 너무 좋다. 약간 뒤집어진다.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신나요. 여러분 제가 매년 뷰티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뷰티 트렌드가 어느 정도 약간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2023년에는 제가 젤로 스킨이 뜰 거라고 했어요. 콜라겐 같은 느낌으로 쫀득쫀득한 피부가 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해에는 멀티 제품이 뜬다고 했었거든요. 선크림에 컬러 제품이 같이 더해지거나 컨실러에 다른 제품이 같이 더해지거나 코렉팅에 파운데이션이 더해지는 느낌처럼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조금 더 퀵하게 할 수 있는 멀티 제품이 뜰 거예요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때요 물랑이분들? 제 예상이 조금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이 트렌드가 몸으로 왔을 때 진짜 신나더라고요. 베이스 맛집으로 유명한 아니요 쿠션 장인으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진짜 장인 브랜드 코닥터리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 바로 에스쁘아에서 신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에스쁘아에서 새로운 토너 쿠션인 젤로 쿠션이 출시가 되었는데 TMI지만 사실은 에스쁘아에서 이게 라벨링도 붙어있기 전에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뭐 테스트 제품인가 보다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제품 뭐냐고 이 제품 혹시 신제품이냐 아니면 단순 선물인 거냐 써보고 너무 좋은데 이거 저한테 소개할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너무 잘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들고 온 영상이거든요. 제가 먼저 너무 하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영업을 해서 가지고 온 영상이니까 지금 그만큼 신나기도 하고 저의 꿀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3년, 2024년의 뷰티 트렌드를 관통하는 에스쁘아의 신제품인 토너 쿠션인 젤로 쿠션도 소개를 해보면서 컬러부터 쿠션 소식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네, 틱톡 좀 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은근히 핫했던 게 바로 젤로 스킨이거든요. 그동안 꿀광, 물광, 유리알 뭐 다양한 피부 표현은 있었지만 젤로 스킨은 한 끗 다른 듯이 아예 라이프스타일 전체와 뷰티 트렌드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마음가짐, 라이프, 식습관, 이너 뷰티,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해야지만 이런 젤로 스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해 트렌드로는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컬러 코렉팅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상아빛, 뉴트럴톤, 아이보리 컬러로 그냥 피부 베이스를 얹었다면 요즘에는 컬러 코렉팅으로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듯이 피부에 베이스를 한 번 더 깔아주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컬러 코렉팅 잘 쓰고 있는데 컬러 코렉팅을 쓰면 확실히 좋은 게 군데군데 커버도 가능하고 피부 컨디션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 점에서 쓰면 쓸수록 나에게 정말 맞춤형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한 에스쁘아의 신제품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입니다. 컬러와 젤로 스킨의 10g을 합친 톤업 쿠션인데요. 입체적인 패키지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젤로 스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와 비건 콜라겐으로 피부에 올렸을 때 탱탱하게 올라가는 촉촉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둔탁하고 텁텁한 톤업이 아닌 맑고 반투명한 제형과 컬러로 내 피부톤이랑 잘 어우러지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편안하게 데일리로 쓰기에도 괜찮고 쿠션 대신에 얹어주기도 괜찮고 쿠션 전에 베이스 단계에서 써주기도 괜찮고요. 쓰면 모공이랑 요철도 매끄럽게 블러링 표현되듯이 가볍게 메꿔주는데 프라이머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한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었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서 선크림 대신에 쓰기도 괜찮아요. 여기서 약간 트렌드를 엿볼 수 있죠. 컬러 코렉팅에 프라이머 기능까지 더했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있어. 한 번에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에스쁘아에서 총 3가지 컬러 쉐이드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컬러칩이 중채도로 반톤업, 한톤업, 쿨톤업까지 신경을 쓰면서 피부톤뿐만 아니라 퍼스널 컬러까지도 신경 쓴 게 느껴져요. 첫 번째로는 누디 피치입니다. 내추럴하고 노을한 베이스를 띠고 있는데요. 웜톤 분들에게는 누디 피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밝은 화이트톤이 아니라 중채도로 안정감 있는 컬러칩이 매력적인데요. 피치톤이 피부에 얹었을 때 화사하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손이 자주 가기 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가볍게 사용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가장 애정하기도 하고 테스트 때부터 만족도가 정말 높았었는데요. 피부에 올렸을 때 딱 반 톤업 되듯이 뽀샤시하게 올라
맑아가고요. 인위적으로 베이스를 깐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추럴하게 피부 컬러 코렉팅한 느낌이 들어요. 피부톤이 화사해지면서 전체적인 피치톤의 스킨을 연출할 수 있다 보니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트럴 모브인데요. 한 톤업이 가능한 퍼플 컬러예요. 요즘 모브 컬러가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뉴트럴 모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호부터 22호까지 퍼스널 컬러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퍼플과 라벤더 컬러가 핫한 이유가 특유의 노란 컬러를 잡아주기 때문에 웜쿨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점이 좋은데요. 특히나 저는 코 아래 턱 쪽이 얼룩덜룩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모브톤에 퍼플 컬러를 써주니까 얼룩덜룩한 피부까지도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유난히 모브 컬러를 사용한 날에는 피부가 뽀샤시해 보인다는 소리도 듣고 피부 자체가 투명해 보인다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진짜 쏙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과 목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목에다가 사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묻어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뽀얗게 피부 컬러 코렉팅 해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라벤더 컬러로 요즘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스노우 블루 컬러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블루 컬러? 하고 당황하긴 했지만 쓰면 쓸수록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투명하면서도 맑은 톤업을 기대한다면 스노우 블루요. 처음에는 블루 톤업 컬러지만 사용하고 블렌딩하고 피부에 가볍게 반톤 정도 흡수가 되면서 화이트 톤업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3호부터 21호까지 맑은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얼굴 중앙, 볼 쪽에 올려주면 반사판 올린 것처럼 뽀얗게 올라가는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웜톤이 써도 약간 맑은 쿨톤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속부터 촉촉하고 건조한 없는 포뮬러로 스킨톤 자체의 물광 효과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페이보릿을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디피치가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처럼 내추럴함에도 이 하이라이터를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얼굴에 볼륨감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만 지금 보여드리는 스노우 블루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피부톤은 뽀얘지는데 얼굴 외곽 부분은 또 자연스러워. 인위적으로 뭔가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얼굴을 막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자체가 탱글탱글하면서도 예쁘게 컬러 코렉팅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피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누디피치를 깔아주고 T존이랑 올라와야 하는 이 앞 광대 부분 있죠? 이 부분에만 스노우 블루를 살짝 깔아줬어요. 듀라이크 젤로 글로우 라이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젤로 쿠션이랑 찰떡 궁합 같이 쓰면 시너지 너무 좋다. 약간 뒤집어진다. 저도 같이 쓰고 훨씬 더 만족스러웠었던 제품이거든요. 쿠션 바르기 전에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주면 얼굴이 촉촉해지면서 탱글해지는 느낌? 그리고 화장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도록 내 베이스 상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써보자마자 아 화장 진짜 잘 먹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피부 자체가 탱글탱글한데 이 수분감이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수분감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르르르하고 내 피부에 이 수분막이 얹어진 느낌이에요. 안에 비타민C랑 나이아신아마이드로 피부톤도 케어해주면서 로즈플라워 캡슐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탱글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줘요. 베이스 잘 먹는 느낌으로 같이 쓰면 정말 좋으니까 꼭 같이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용 방법은 스킨케어 한 뒤에 글로우 라이저를 사용하고 선크림까지 연출한 뒤에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젤로 스킨 자체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젤로 쿠션을 위에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물랑이분들 2023년 트렌드와 2024년 트렌드를 관통한 베이스 진짜 잘하는 에스쁘아의 신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올해 유난히 컬러 코렉팅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 저도 많이 구매해서 써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먼저 이 제품 소개하고 싶다고 했었던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물랑이분들은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랑이분들도 젤로 쿠션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